아. 밥 먹고 분석을 내려가 있어.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? 육개장은 왜 이렇게 맛있지? 한 번씩 이 향기가 이거 보는 사람들 편의점 뛰어가겠는걸? 이거는 조합은 진짜 미쳤어. 이거 딱 위에 올려놔서 대표 딱 이 두 개 조합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침 막 고인다. 이 시간에 편의점 가셔야겠는데요. 이 껍데기는 이렇게 접어서 사발면은 이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. 지금쯤 육개장은 익어가고 싹 볶여서 땡긴 다음에 다시 씌워. 그리고 잡고 반대쪽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고. 젓가락 뜯어서 이거 딱 젓가락 받침대 딱 놓고 다 벗기고 먹어도 되는데 보통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손이 안 깨끗하니까 이렇게 먹어. 이렇게 해서 반을 먹고 또 갖고 껍질을 다 벗기면 한 번에 먹어야 되잖아. 옆에 놓을 수가 있어.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괜찮아. 언니 빨래? 꽃가니까 꼬꼬도 육개장 사발면 못 참지. 그리고 한 젓가락 들어서 꼬들꼬들할 때 싹 넣어서 식혀놓고 한 입 더 매먹어. 코 사장님 육개장 사발면에 털살이 추가요. 괜찮아. 그날 털 이미 많이 먹어서. 꼬꼬도 좋아해. 잘 먹겠습니다. 아 정말 지금 완전 꼬들꼬들해. 컵라면 몸에 안 좋지 않냐고? 이게 그렇게 안 좋아봤자 더 안 좋은 거 많이 하고 있을걸? 와 안되겠다.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가볼게요. 아니 방송 끈다고 해서 생각 안 날 것 같아? 자려고 누우면 머리 쪽에서 컵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방송을 끈다고 해결이 안 돼. 이미 봤어. 여러분 봤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이게 해소가 돼. 걸꽃님 덕분에 양봉 사업 시작했어요. 걸꽃님 고는 시청자 눈에 꿀 떨어져서 진짜 니 껍 지대로다. 뜨거워. 국물 붓는 거 오버였나 봐. 원래 부어도 이렇게 안 뜨거웠던 것 같은데. 새벽 몇 시냐? 1시 반에 편의점 가게 되는데 유튜브 제목 생각났다.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은 편의점으로 들려가게 됩니다. 내 거야. 손대지 마. 자, 이 정도 식었으면은 내 뚜껑을. 아, 왜 물어? 너 내려가.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. 마지막 한 숟가락을 국물에 찍어서 맛있어.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육개장은 이렇게 면을 많이 먹어야 맛있지 않아? 이렇게 한입 가득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발면은 뭔가 면이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왕 먹는 게 맛있어. 그리고 난 이거 좋아해. 이거 말고 노란 색깔 좋아해. 이거 노란 색깔. 이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. 아니 너 꼬리에 국물 묻을까봐 너 놀래키려고 잡은 게 아니라 국물이 있어가지고 국물 떨어져가지고 꼬리에 묻을까봐 잡아줬더니 사실 나도 못 참지 꽉.
아! 잘 먹었습니다. 아 맛있다. 진짜 잘 먹었다. 한 잔 더 먹을까? 오늘 낮에도 간식을 드셨으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. 이 덕후에